전 준비한 영상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직업 탑5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0년 뒤에도 가장 전망 있는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는 땡땡 자격증인데요. 자, 바로 이 오늘 설명드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자격증 정보고요. 뉴스 기사가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걸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현재 지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 고령화 사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현재 40대 분들, 이제 50대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그 은퇴 후이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 은퇴 나이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예요. 때문에 이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40대, 50대 나이가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무 은퇴하기에는 젊은 나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 경험이 충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또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니어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그런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뭐 평가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 이제 전문직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정부 사회 서비스 어떻게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이런 취업률과 더불어서 이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 정년이 그 없다라는 점 때문에도 그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더욱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근무를 한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매년 이 사회복사를 따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운전면허증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들 취득하고 계신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들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이런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든지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이런 평가하는 이런 업무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도 이 사회복지사는 필요하고요. 뭐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요새 많이들 센터장으로 활동하신 주간보호센터, 그것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술이 발달이 되고 이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져도 이 현재 사회복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 10년 뒤에도 가장 전망 있는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최종 학력별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최종 학력 부분에 따라서 뭐지 고졸인지 아니면 대학을 중퇴했는지, 전문대를 나왔는지, 또는 4년제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플랜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국가자격증, 자격증 취득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1대1 코칭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강좌 교육 컨텐츠를 지금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셔도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요. 해당 부분도 하단에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